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느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리야 모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제자의 마음은 시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목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제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들이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들에게 내려주시고 그 명령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평강과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나누 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1월 들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아,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질 않았는데 남은 시간 한 해를 잘청산하고 아, 밝아오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아, 은총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고난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에는 권능이 있다 하는 말씀이. 에 사절에 나오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에게는 왕권이 주어져 있어서 보통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만 왕의 말은 권능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 화를 모른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모르리라왜 했습니까? 화를 모르리라 왕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왕권으로 보호해주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왕권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 세상에 횡행하는 화가 있다 할지라도 왕권으로 막아주고 보호해 주니 화를 모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왕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는 화를 모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은 왕정사회는 아니지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한국에는 옛날 왕정시대로 말하면 왕의 위치에 당되는 대통령이 지 지금 소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온 나라가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드러난 것으로 보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미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 아닙니까? 네, 미륵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 아버지 최태민 씨가 옛날 한때 승려였기 때문에 미륵보살, 그 미르의 기억자를 빼서 미르라는 단체와 K 스포츠라는 단체에 소위 청와대 정책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 재벌들에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70억을 에, 모으고 그리고 아, 스포츠와 아, 문화 창달 사업이라고 하는 아, 정체 불명의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벌어져서 대체 이 정경유착이 어느 정도까지 번져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사를 받던 정책수석이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해요. 대통령의 수석 비서가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요. 안종범이라는 그 정책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자기는 왕의 명령을 이행한 것 뿐인데 왜 나를 건드리려 하느냐 그런. 아,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왕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시오. 인간 왕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서 나오는 그 제도자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지시와 명령이 완벽한 안전 보장을 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화를 모르게 되는 하나님이 보호와 안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왕 인과 왕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약속을 배반하게 될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 화를 모르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인간의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두 가지 이유. 첫째는 화를 모리라. 둘째는 영생을 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만왕의 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고 계신데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리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야 하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나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명령을 이 밤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명령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첫 번째 명령 거룩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모든 허탄한 욕과 욕망들 떨쳐 버리고. 온갖 욕망들 욕심들이 인간을 파멸에 이끌어 가는데 그 신부력이든 유격이든 명역이든 권세이든 모든 욕망 떨쳐버리고 어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며 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즉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며 살라 이첫 번째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을 상실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니 감사하며 살라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불평하고 짜증 내고 원망하다 보면 자신이 도덕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잘못되는 모든 것은 다저 인간 때문이다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블레임하고 핑거 포인팅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자유, 자제력을 상실케 되어서 거룩하게 살라 하신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어 중요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게 살라, 두 번째 감사하며 살라, 세 번째 전도하며 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지네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는니라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내가 다 마음을 갖차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기를 내몸 같이 하라 하신 이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하면 바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계명이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 바로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세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이 또 불가분 연관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두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지켜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누가 예수님께로 끌려오겠는가? 누가 크리찬들의 스그 매력적인 삶을 보고 주님께로 이끌려 나오겠는가? 사랑하며 살때 우리는 전도하며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명령. 성령 충만 받아 살라.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다섯 번째 명령은 앞선 네 가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수 있고 세상의 욕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하며 살라. 성령은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 된다 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가 돼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대로 초대교회 또 사도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결과로 말씀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 역사상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특성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들, 성경에 많은 명령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명령들인데, 그 명령들 중에서 다섯 가지 명령,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그 명령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기억하시겠죠? 다섯 가지, 첫 번째, 거룩하게 살라. 두 번째, 감사하며 살라. 세 번째, 전도하며 살라. 네 번째, 사랑하며 살라. 다섯 번째, 성령 충만받아 살라. 그렇게 살아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 살면, 혹시 화를 당하게 될줄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화를 모르는 안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장차 우리가 일상 삶을 마치게 되어서 영혼 세계에 진입하게 될 때, 그때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영생은 길영자 영자지만 그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아그 quality of life 그 삶의 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이 살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삶 인자였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더 풍성이 얻게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그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권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화를 모르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희 네 세상왕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살면, 화를 당하게 될줄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과 생명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阿门。